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무사 TV 바리톤 조병주입니다. 아, 오늘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 어제 비도 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야외로 수련을 하러 나왔습니다. 아, 갑자기 칼을 차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렇지만 오늘은 여러 가지를 유튜브에도 올리고 또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수련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자 여러분들과 같이 방송을 진행할 건데요. 오늘은 다른 이야기들보다 발도와 납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검도, 일본에서는 켄도라고 그러고, 우리도 한국에서는 쿰도라고 그러고, 또뭐 발도도도 있고, 거합도, 이하이도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것, 조선세법이나 어떤 본국검법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해동검도, 또뭐 심검도, 무슨 하여간 검도의 종류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항상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을 알고 검에 대한 어떤 본질을 더 알고 나면 검도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항상 보면 검도를 너무 보여주기식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자기 과시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칼에 대한 얘기도 해보면 실질적인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칼은 카타나, 일본검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원료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전파가 됐고 또 많은 세월 속에서 전쟁 속에서 우리 것들을 역으로 외검이 좋다 보니까 한국으로 역수입을 해서 다시 발전을 시켰고 또 우리나라 칼을 만드는 도공들이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또 그곳에서 다시 한국으로 넘어와서 발전시키고 계승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이순신 장군의 그 충무공도도 사실은 우리나라 방식이 아닌 일본 방식의 칼이 맞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발도라는 것은 칼이 검집에서 나오는 작용이겠죠. 누군가가 얘기하기를 하나의 검은 하나의 검집에서 나와서 만 가지의 수를 이루고 그리고 이긴 자만이 다시 검집으로 검을 넣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하이도에서 우리나라는 예전에 칼을 이렇게 띠돈이나 허리띠를 이용해서 이렇게 찼죠. 그 이유는 검보다는 활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이 활을 검을 뒤로 돌려서 활을 운용을 하고 나중에 필요한 상황에 검을 앞으로 놓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검이 주력의 무기였고 또 굉장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떤 자기의 신분이나 어떤 정신적인 걸로 차고 다니시겠지만 좁은 공간에서 칼을 가장 빨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이 검의 힘을 이용해서 그대로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칼을 거꾸로 이렇게 차고 있다가 거꾸로 차기 시작했고 중요한 거는 검이 직선이 아닌 휘도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날의 길이가 72에서 75 정도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발을 한 족장 정도 넓게 벌렸을 때, 또 손을 자연스럽게 쭉 뻗었을 때, 그 길이가 72 정도가 돼요. 그 상태에서 길만 운영해주면 검은 저절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검을 이상하게 괜히 확 뽑겠다. 가검이나 날이 없는 칼 같은 경우에는 검집에 손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뽑거나, 폼나게 뽑아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검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대로, 그 길대로 검을 운영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검이 칼집 안에 있을 때는 항상 이 병두, 측하가 가장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근접점에서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측하로 상대방을 겨누듯이, 그리고 운영해서 원형선으로 뽑아줍니다. 납도에서도 보면 이것을 그대로 갔던 대로 갔던 방향대로 가서 다시 들어오면 되는 걸 보통 일반적으로 그 검을 모르는 사람은 이 손목과 팔목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게 접느라고 이 칼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장검을 넣는 방법에서는 칼을 아래로 해서 당겨서 넣는 방법도 있어요. 칼 길이 때문에. 하지만 검이 출발해서 나간 길이 다시 들어오는 길.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다면, 자,
팔목과 손목 그리고 나의 어깨 그 길대로 그대로 운영해서 나가죠. 얹어서 그대로 그 길대로 가서 검 무게로 자연스럽게 떨어져. 가장 중요한 건이 칼날이 검집에 등을 긁지 않는 것이에요. 칼날도 손상이 되고 검날도 손상이 되죠. 우선 그래서 발도와 납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이 아이도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을 같이 균형 밸런스 있게 균형적으로 뽑아서 틀어서 잡아당겨서 다시 얹어서 두 손을 다 운용하는 방법. 또 우리 발도도에서는 검집은 그대로 두고 나의 체세와 보폭으로 검을 뽑아서 그대로 운용해주고 다시 얹어서 그 길대로 가서 떨어뜨려주는 방법. 또 어떤 데서는 검을 뭐 혈진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대로 검 끝에 무게대로 떨어뜨려줘서 하는 혈진. 또 내지는 바토리 신토리처럼 검을 갑자기 순간적으로 돌려서 치고 뒤집어서 넣는 방법. 또 요즘 뭐 아주 굉장히 또 젊은 사람들이 하는 천신유라는 검법에서는 검의 무게대로 가서 치고 넣는 방법.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이 날과 검집에 마찰이 없게 소중하게. 그리고 여기 물체가 있죠. 이 물체를 벤다는 것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내가 칼을 뽑아서 이걸 벨라고 까딱까딱 거리다가 그 칼날이 상대방한테까지 다 가서 서 있는 물체를 벤다? 이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수련으로서 상대방에게 예를 취해주고 내 마음을 가다듬고 원간, 먼 거리에서 검을 뽑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살피고 순간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 온다는 생각이면 내가 원간에서 상대방과 상대방이 칼이 맞닥칠 수 있는 근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뽑고 나서는 기다림에 일체의 기다림도 없이 한 칼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존심을 취하고 상대방을 살피면서 다시 하나의 검집 호흡을 가다듬고 존심을 취하고 예를 취하고 검술이냐 검도냐 수행이냐 수양이냐 수련이냐 아니면 그저 칼만 휘두르고 있는 스포츠이냐 스포츠 정신도 좋죠. 그렇지만 칼만 휘두르고 있는 어떤 하나의 카피냐 코스프레가 돼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오늘 멋진 수련 또 해볼 거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련, 검도, 무엇이 진정한 검도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한검도, 해동검도, 또 무슨 뭐 봉국검도, 일본도, 야이도. 우리는 왜 하나의 자신의 것만 맞다고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수팔이라고 해서 내 것을 지키고 그것을 정말 심도 있게 연구를 하다 보면 다른 유파의 좋은 점들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걸 흡수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요. 현대 무도가인 브루스리 또 많은 최영일 선생이나 최배달 선생이나 또 나카무라 타이사부로 발도도를 만드신 분이죠. 그런 분들의 현대 그런 무도들은 어떤 고유의 것들을 정말로 지키고 배우고 나서 다시 그걸 발전시키고 자기 걸로 만들고 모두 흡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현명한 무도인이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